됐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이고요.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. 서울사대 부여 중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문정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학생들에게 생물을 가르치고 있고 안주연이라고 합니다. 오늘 오게 된 것은 재미있는 보드게임이 있다고 논문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담았다고 해서 궁금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대제에 성공했습니다. 하나, 둘! 아, 예, 제가 그 같이 플레이했던 분 중에 제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제 그룹에 있었던 김기범님하고 오늘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요. 저보다 기범님이 훨씬 더 플레이를 잘했고요. 지도 교수님이 안 좋은 카드만 나왔을 때 다 저만 가리키면서 이쪽 주시는 두 명을 해볼 수 있어요. 이형으로 아싸! 충격적이었던 게 논문을 쓴 다음에 기범님이 구성원들을 다 해고시키시더라고요. 네, 쓴 다음에 다 해고해버린 거죠. 혹시 저한테 배운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 그랬었거든요. 좀 권력자로서 그 기범님이 그 갖고 있던 인성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는 제가 더 잘해서 만족스럽습니다. 대학생활 대학원 시절에 정글 같았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그랬었거든요. 교수가 배우는 시간을 알아야 돼. 안 와. 저는 이제 교사다 보니까 과학이 이루어지는 과정, 대학에서 연구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. 재미도 있는데 거기다가 교육적으로도 이제 잘 활용될 수 있겠구나.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이 저보다 훨씬 게임의 규칙을 빨리 본능적으로 그냥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들도 충분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논문 하나를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었는데 왜 그 주사위가 그게 안 나와가지고 특히나 한동안 유행했던 이과 감성의 그런 용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꽤 있을 것 같아요. 과학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대중과학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이런 보드게임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그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제가 그 교수로 있다 보니까 그 가장 먼저 떠오른 분들은 자기의 연구 그룹을 이끌기 시작하는 분들, 그런 분들께 정말 현실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연구비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턴이 끝날 때마다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고 사실 그 연구자들이 그룹을 이끌다 보면 가장 그 고민이 많고 걱정하는 게 그룹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거든요. 각각의 성공이 모여야지만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, 그런 것들은 저는 젊은 학생들도 미리미리 그런 경험을 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보드게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하는 연구 분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.